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은 샌드박스 네트워크 사무실 1층 정원인데요.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오늘 굉장히 특별한 콘텐츠를 촬영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일상에 힘든 일을 겪고 계시거나 뭔가 세상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만나서 함께 재미난 스노우 영상을 촬영하는 콘텐츠인데요. 자, 그러면 밖에 나가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스노우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는 저희가 즐겨가는 삼겹살 집입니다. 정말 맛있게 고기를 해주시고 서비스도 맨날 듬뿍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했는데요. 오늘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추석도 지나고 했잖아요. 네, 혹시 지내시는데 뭐 고생하시는 점은 없는지, 가게 운영하시는데 뭐 애로사항 같은 건 없는지 자유롭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경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지금 저희도 약간은 경제를 타고는 있어요. 네. 앞으로 경제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저희 네. 가게도 승승장구하고 네. 이 나라가 평안하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 제가 항상 먹어볼 때마다 그 반찬으로 나오는 바지락이랑 네. 또 그 갓김치 같은 거, 파김치. 아, 네, 그게 진짜 맛있어요. 네. 김치는 제가 이제 중국산을 쓰지를 않고 네. 제가 직접 담아서 한 1년 정도 숙성시켜가지고 네. 저희가 손님들한테 직접 봉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직접 다 담그시는 거예요? 예, 예. 아, 네. 우리 또 주인 아주머님의 삼겹살집 항상 대박나고 번창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어머님의 또 스노우 셀카 영상 보시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야 사랑한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동하다가 되게 신기한 꼬마를 만났어요. 뭐 외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저 친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타? 학원에서요? 어떻게 내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 자기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대치초등학교 5학년 3반 1번 강현종입니다. 아, 강현동 친구. 강현종. 아, 강현종? 아, 미안해요. 네, 제가 그 셀카 찍는 어플이 있는데 네. 그걸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네,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아, 봤어요? 아, 알겠어요. 우리 그럼 친구가 네. 현재 지금 뭐 학교 생활하면서 네. 뭐 힘든 점은 없는지 친구 중에 더 네. 친해지고 싶은데 네. 뭐 말을 잘 못 건넸던 친구가 있는지 그런 거 있어요? 네. 그 친구한테 한번 한마디 해볼까요? 용혁아, 나중엔 같이 놀자. 그 친구 잘 안 놀아줘요? 네. 왜 안 놀아줄까? 다른 애들이, 친한 애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 또 그 그룹이 있구나.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친구 이름 뭐라고요? 정용혁. 용혁이? 우리 용혁이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기죠, 스노우로. 네. 용혁아, 나 현종인데 다음엔 나랑 같이 놀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안녕. 뿅. 냥냥. 현종이 잘 가. 네,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 안녕. 우와, 우와. 우와. 안녕. 현종아. 현종아. 아, 네. 현종이에요? 외발 자전거 타고. 맞죠. 현종이. 현종이 우리가 잡으려고 불렀는데. 자, 방금 전에 외발 자전거를 탔던 우리 현종이가 촬영한다고 신발주머니에 맡겨놓고 왔어요. 근데 그 누나가 또 제 팬이라면서 오셔가지고 다행히도 이걸 전달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저를 알고 있었다고. 네, 많이 팬이죠. 아, 진짜요? 근데 하필이면 현종이 누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이거 동생 전해줘요. 이거 축구화 같아, 축구화. 네. 아, 다행이네요. 네. 요즘에 중학생이죠? 네. 학교 생활하는데 뭐 힘든 점 없어요? 뭐 제가 네.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많이 못 사귀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 와서 좀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스노우로 그 소중한 친구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쓸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규빈이, 서연이, 유나, 승진이 다들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친하게 지내자. 고맙다, 친구들아. 고맙다. 자, 저희가 돌아다니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운동선수를 만났습니다.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죠. 갑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뵙다니. TV에서만 봤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노우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와. 자, 유명한 축구 선수 우리 호날두 선수와 함께 제가 스노우를 찍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활약 부탁해요. 오호! 자, 이제 저희는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같이 재미난 스노우 셀카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고3 화이팅! 네, 우리 고등학교 수험생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짧게 한번 해볼까요? 자,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장하영이라고 해요. 네, 우리 하영 학생. 네. 저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현진 학생? 네, 알겠습니다.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는 거 어때요, 요즘에? 공부가 힘들어요. 공부가 힘들어요? 무슨 과목이 제일 힘들어요? 수학. 아, 모든 게 어려워요. 설마 수포자? 아니요. 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빛이 보이죠? 네. 아무튼 우리 고등학교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짧게 스노우로 재밌는 셀카 응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네, 아자 아자. 아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네, 저희가 배고플 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네, 커피도 사 마시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 편의점 점장님의 인터뷰입니다. 네, 혹시 요즘에 뭐 편의점을 운영하시거나 막 생활하시면서 뭐 힘드신 점이나 아니면 뭐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편의점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안 하던 사업을 시작했는데, 단점이 제가 집이 평택이다 보니까, 아. 주말식으로 네. 우리 딸내미들도 주말에만 보다 보니까, 조금 네. 지금도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뚝뚝 같고, 네. 그런데. 우리 엊그저께 우리 따님들이 포스를 잘 찍어요. 네. 그래서 계산도 잘하고 그러는데 있잖아. 샌드박스가 여기 본사가 있다고. 네. 따님이 몰래 쫓아가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샌드박스가 있는지 알아가지고 도티님하고 네. 그다음에 잠들님 사인까지 받았고요. 네. 우리가 다음에는 또 우리 따님 딸들 데리고 와가지고 네. 꼭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따님들한테 네. 우리 저랑 같이 스노우 셀카 동영상 찍으면서 네.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안녕 한비 한음이. 지금 도티님하고 지금 촬영 중이야. 있잖아. 아빠 부럽지? 다음에 같이 찍자. 도티TV와 스노우가 함께한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가 있는지 직접 들어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죠. 이만뿅.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아자아자 아자!